자, 오늘은 우목커튼 우드셔터 편백나무를 이전 설치해 보았습니다. 자, 기존에 안방에 설치를 했을 때창 사이즈에 딱 맞게끔 설치했고요. 자, 이번에는 설치를 할때 치수가 조금 가로치수가 좀안 맞다 보니 좌측 벽에서 저기 우측 벽까지 레일을 다 깔았습니다. 바닥 레일, 상부 레일 다 깔아서 옆으로 완전 밀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침대를 놓게 되면 접었을 때 공간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, 자, 접었을 때 보십시오. 이렇게 접으면 돌출이 되기 때문에 공간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, 접는 것도 되지만, 안 접고 옆으로 미는 방식으로 설치를 했습니다. 물론 벽 쪽에는 다 접을 수가 있습니다. 창살 접고 벽으로. 여기는 침대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접으셔도 돼요. 옆으로 미는 슬라이딩 방식으로 원목부터 우드 셔터를 설치했습니다. 자, 이런 식으로. 물론 창살은 상부 두 단계, 자, 하부 두 단계로 열고 닫고 하는 방식을 적용해서 자, 설치를 했습니다. 자, 햇빛 양도 거의 90% 이상 안막이 되고요. 햇빛 양도 각도 조절됩니다. 자, 여기 보시면 닫았다. 보이죠? 밑에도 이런 식으로 햇빛 양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. 자, 지금까지 원목커튼 우드셔터 편백나무를 이전 설치했는 세대입니다.